근데 갑자기 또 뭘 그렇게 열중해서 하시는 겁니까? 오! 이거 돼지 머리잖아요. 예. 네. 아니 웬 돼지 머리가? 아, 이제 이거 삶아갖고 나 겨울마다 두세 번 나 삶아서 수육으로 먹어. 대박인데요? 이게 이것이 단백질 보충. 아,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에 신경을 많이 쓰시나 봐요. 그러지. 예. 이렇게 살코기 대신 콜라겐이 많은 고기를 먹습니다. 싹 뭐 해야 돼? 털 태워버려야 돼. 겉에를 한번 이렇게 태워야 돼요.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돼지 머리가 한번 들어볼란가? 깜짝 놀랐어요. 들고 솥에 삶지. 솥에다가? 네, 이제 솥에 부엌으로 하세요. 안쪽으로? 내가 앞에 쓸게. 예. 아, 여기다가. 이제 된장 풀어야 돼. 예. 아이고. 아이고. 이게 된장을 넣는 이유가 이렇게 잡내 잡기 위해서인가요? 그럼 된장이 몸에도 좋아, 된장이. 맛있게 삶아보세요. 네. 그래갖고 맛있게 먹어봐야지. 네. 아, 불 좀 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나무 갖고 올게. 네. 나무 갖고 올게. 나무처럼 밖에 가 있어. 좋고 이 머릿고기는 두어 시간 푹 삶아야 하고요. 아따 돼지 머리 잘 삶아졌네. 맛있겠네. 와. 아, 냄새. 와. 예. 자네가 잘라. 아, 제가 잘라요? 응. 요거 이렇게 썰면 되죠, 이렇게? 그러지, 하여튼. 어떡하나. 아이, 우리가 먹는데. 야, 이게 자연인 형님한테는 겨울을 나게 하는 보양식인 셈인데, 어우, 먹음직스러운데요? 와, 진짜. 맛있겠네. 생각지도 못하는 게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먹세나? 예. 나는 군침이 돌아가고 못 참겠네요. 아, 저도요. 나는 고기 많이 먹으려네. 자네는 알아서 먹더니. 예. 나는 많이 먹으려니까. 진짜 맛있네요. 진짜 잘 삶아졌다, 그죠? 장작불에 삶은 것이 맛있었다. 진짜 제일 맛있어질 그 타이밍까지 딱 잘 삶은 것 같아요.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고 딱 삶아졌어. 아, 다 맛있네, 진짜. 네, 그것 달아요. 아따, 진짜 맛있다. 아주 산에 계시면서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점점 건강해진, 젊어지는 모양이네. 잘 먹고 잘 따니까. 네. 잘 먹고 잘 따서. 늘 혼자였는데, 이렇게 함께 먹어서 또 입맛이 돌고, 희한하게 맛이 더 좋은가 봅니다. 예. 이 공간에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익숙한 일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편안해졌네요. 이건 뭐 채소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메인 메뉴는 채소가 아니라 수육입니다. 먼저 네. 이게 수육이 기본적인 게 된장이 들어야 돼요. 아, 이거 먼저요? 된장. 네, 된장을 먼저 집어넣고. 네. 자, 그렇게. 영조고, 깨나무고, 네. 여기가 엄나무인데 채친 거예요, 잘했어. 와. 이거 형님, 저 이거 월계 수입 아니에요? 아, 월계 수입도 네. 내야 되고. 네. 아니, 이대로 끓이면 그냥 육수 아닙니까, 형님? 국밥? 돼지 국밥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밥 보듬은 네. 더 맛있게 나올 거야, 아마. 칼까지 스케일 크시네. 이게 칼이 좋은 거야. 딱 크다 이렇게 큰 걸. 네. 와 대파. 아 좋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기가 들어갑니다. 네. 고기는 예. 칼집을 내줘야 돼요. 아 칼집을. 그래야지 칼이 이게. 분명하시네요. 큼지막하게. 네. 아니 근데 형님 이걸 다 하세요? 이렇게 많은 걸요?
아니 내가 봐서는 유택 씨도 한 절반은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아이 등치해야 나가 절반 먹고 와, 싶은데. 와. 자. 형님 아이. 스케일은 진짜 이거 뭐 작은 거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진짜. 요거를 요걸로 이제 또 뭐 하세요? 형 같이 양념장을 된장을 쌈장을 더 업그레이드. 아 쌈장. 아. 어이구 이 칼이 이렇게 큰데 솜씨가 되게 정교하신데요? 원래 요리 좀 잘하시죠? 한 5년 전에 네. 우리 백반집을 했었어요. 백반. 백반집. 옛날에 백반집을 했어요? 사이가 했었는데 운영을 했었는데 네. 좀 봐주라 해가지고 그때 요리에 대해서 좀 알게 됐죠. 아. 내가 아. 경영한 지는 한 2년 정도 하다가. 하다가. 네. 아이고 마음이 네. 힘들고 무겁고 그래서 그만두게 됐지. 아... 네 사업을 정리하고 난 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식당 운영을 시작했지만 마음은 뭐 이미 산골에 있었죠. 결국 식당 접고 산에 오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유택 씨가 먼저 맛을 한번 보실랍니까? 오, 또 그런 영광을. 떠가지고 네, 맛을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와우, 굉장히 고소하면서 매콤하면서 네. 밥을 비벼넣고 되고 아 그래요? 뭘 다 넣어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조려도 네. 되고 아 그러면 이거 완성. 네. 자 이제 뭐 푹 익히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죠. 어이. 아이고야. 아이고야. 국밥집인데 형님 이거. 수육이 아니고 저 국밥집 돼지국밥. 일단은 와. 여기서는 예, 예. 고기만 먹을 거예요. 고기만. 이야 네. 이거 저 수육 전문집 유명한 집 가면요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내가 요리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유 우리 형님 진짜 참 재주꾼이시구나. 택시 입맛 따시는 거 봐. 많이 배고팠구나, 그죠? 일단 드셔보는 것도 맛이 예? 한번 드셔보세요. 에이, 아니 그래도 아니 아니 아, 그래도 어때? 일단 맛보는 거 뭐야? 먹어봐요 맛을. 아 근데 이게 한참 썰어도 썰어도 이게 끝이 안 보입니다. 설마 이거 다 드시려는 거예요? 와, 근데 형 이렇게나 많이 썰으세요?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전부 다요? 그러죠. 아, 우리 여기 스태프 우리 토큰 형님이시네요, 네. 진짜. 어? 이건 여기다요? 네, 여기다 올려가지고 네. 좀 이쁘게 먹도록 하게. 야, 형님. 이러한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좀 거시기한다니까 좀 내가 좀 거시기니까 좀 거시기 봐줘. 아 거시기 하니까 네. 거시기 좀 봐줘. 네. 우와. 오호. 저 깨가지고 네. 저쪽으로 내려가게. 아 시원한 데 가서 먹게. 그래요? 네. 시원한 데가 있어요? 네. 오케이. 하, 그렇죠. 여름의 끝자락에 마지막 피서지가 될 계곡. 여기서 먹으면 진짜 뭐 아우 매번 여행 온 기분이겠는데요? 무릉도원이지. 아,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진짜 뭐 약간 천국 같은 느낌인데. 아, 바로 들어갑니까? 네, 그럼 수박 예. 먹고 들어오세요. 수박을 여기다 좀 담가놓고. 으이차! 야, 와, 정말 이거 야 감탄이다, 감탄이야. 네, 요거는 묵은지고. 네, 묵은지고. 일단은 네. 쌈이라는 거죠. 야, 쌈이라는 것은. 이렇게 골고루 해가지고. 골고루 해가지고. 고기 한 점 올려서. 쌈장을 듬고 그 다음에 네, 그게 청양고추고 청양고추 좋아요 청양고추 드셔봐 네 한번 먹어볼까요 형님 감사합니다. 이야 계곡에서 먹는 고기 맛이야 뭐 말로 설명해서 뭐 하겠어요. 와 뭐 다른 집 갈 필요 없어 그냥. 와 돌돌 말아가지고 건배. 기성 전에. 응. 내가 했어, 맛있어.
이게 다 고소하니 부드러워요. 김치맛에서. 묵은지. 묵은지. 감칠맛 도는 시큼한 묵은지도 훌륭하고 이거 뭐 직접 키우는 싱싱한 쌈채소도 이게 좋죠. 근데 여기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야, 와, 같이 해서 먹어. 예, 좋죠, 좋죠, 좋죠. 먹어, 먹어, 같이 먹어요. 그냥 와, 이거 안 먹어 후회돼요. 야, 젓가락 없어, 손으로 먹어도 돼, 손으로도 돼. 거기. 아, 우리 스태프들 자연인 덕분에 횡재했어요. 자, 촬영 잠시 미뤄두고 잠시 회식 기분 한번 내봐야죠. 맛있겠다. 수박, 수박. 이게 여기 담그는 수박 진짜 시원하지. 야, 요거 잠깐 까먹고 있었네요, 제가. 그래요? 아, 요거 배는 제가 남겨놨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연인 분들이 이 수박을 키우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큰 건 처음 봐요. 내가 농사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 집은 훌륭하죠? 네. 아니, 뭐 하나씩 먹는 거예요? 아, 내가 잘라야 돼요, 그래. 아, 하도 통이 크시니까 그냥. 그래도 격 있게 먹어야지. 너무 되겠어요? 아니요. 꿀이 다 꿀. 네. 아, 이렇게 날 줄 몰랐는데. 네. 나 이렇게 하는 거 나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 시원하고 달고 뭐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예, 그렇다면 다들 준비됐죠? 그렇죠. 아, 부럽다. 성큰 자연인 덕에 다들 든든한 식사 했어요. 거기서 뭐 하세요? 아, 예, 지금 네? 불 떼 가지고. 어, 형님 솔잎? 솔잎으로 차 하시려고요? 그 솔잎 그 삼겹살. 예? 삼겹살이요? 예. 삼겹살 수육을 좀 한번 해보려고. 수육이요? 예. 아, 거기다가요. 이렇게 이제 깔고요. 이게 또 돌도 넣습니다. 돌이 이제 그 물에 닿지 말라고. 아, 이렇게 하는데. 예, 예. 그 위에다 얹는 거예요? 예. 요 비계가 밑에 부분으로 가게 이렇게 해갖고. 아, 아. 삼겹살에 향이 배가지고. 네. 맛이 아주 독특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주변에 온통 소나무라 시도를 해본 건데 모처럼 성공한 요리래요. 볼까요? 야, 솔잎이 변했네. 솔잎이 노랗게. 네, 색깔이 변했어요. 아, 잘 익었네요. 아, 아주 잘 익었네. 네, 딱 봐도 잘 익었어요. 가시죠. 아, 도마 수육. 와, 아. 냄새가 좋은데요? 아, 끝내주죠. 네. 솔잎 수육. 어, 아버지. 또 다 감 저 깎고 계셨어요? 꼭감 깎아요. 한 번 더 이렇게. 네. 잔털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돼지털. 아, 이거 토치로. 네, 이걸로 한 번 이렇게 끓여 가지고 털이 씹히면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제 불맛도 나고 솔잎 향도 나고. 직화구이. 네, 직화구이 같이.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네. 야, 이게 탱글탱글한데. 아버지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두툼하게 썰겠습니다. 네. 아, 전문가 포스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버지가 지켜낸 소나무로 아들이 맛을 냈습니다. 부자의 노력이 담긴 한 상인데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딱 해서 소금. 네. 소금에다 일단 소금에다가 아, 그냥 한번 해. 먹어볼게요. 불렁탕 지나갔어요. 살짝 싹 지나갔어요. 아, 솔향이 진한 게 안 나는데 은은하게. 네. 솔잎이 좋다고. 네. 자연에서나 누릴 수 있죠. 맞아요. 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뭔지 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말릴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 곁을 고집하는 거겠죠. 생각 먹지 말고 이거 홍시 아닙니까? 네, 홍시 이거. 한번 자셔 봐요. 얼마나 맛있는지. 우와. 감이 딴 감보다도 달라 이 감은. 와.
아, 아버지가 또 후식까지 가져오시니까 아주 감동이네요, 감동. 몰라, 몰라. 두 분, 제가 행복하게 식사하시는 모습 보니까요. 앞으로 미래가 보이네요. 아, 그래요? 네. 행복하게 사실 미래가 보여요. 이제 계획은 나는 없어요. 아, 그러세요? 이제 우리 자손들이나 잘 되길 바라는 거죠. 하면 할수록 근데 네. 이제 자꾸 적응해 나가는 거 보니까 잘 살 것 같아요. 행복하게 이제 아버지랑 다투지 않고.